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신 보좌 앞에 불러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주님의 목소리,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그 강단에 무릎 꿇었는데 주님께서 저에게 한 가지 일이 생각나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저도 목회자이지만 저의 인생에도 당연히 어려움이 닥칠 수 있고 인생의 위기가 닥칠 수 있죠.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요? 모든 일이 우리 마음 먹은 대로 우리 생각한 대로 다 잘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또 찬송가에 보면은요 하나님 우리를 형통케 하신다 그런 말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니요 다 있어요. 근데 여러분 찬송가에도 형통케 하신다는 찬양이 있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모든 일이 우리 생각대로 우리 마음대로 우리 계획대로 다 잘 된다는 뜻이 아니라 여러분 저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가장 귀한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누차 말씀드렸지만 작은 아픔을 가지고 큰 고통을 치료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때때로 여러분 고난을 허락하시기도 하시고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분 징계하시기도 하시는 겁니다. 징계가 없다면은요 성경 말씀에 의하면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는 거예요. 하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원하지 않는 일,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아픔과 고난과 역경과 한란이 닥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잘 믿어도요 감기 걸릴 수 있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감기 안 걸립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오해한 사람들은요 예수 믿으면 무조건 다 잘 된다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진정한 형통으로 인도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가장 놀라운 언약의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천국에 입성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 하나님의 영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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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한 복은 이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영원한 복은 천국에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도달할 때까지 여러분 천국에 당도할 때까지 믿음의 길에서 탈선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이번에 뭐 열차가 탈선해가지고 여러분 많은 어려움을 겪었었다고 하는데 우리 인생은요 절대로 믿음의 길에서 탈선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길을 잘못 들었을지라도 그럴 때는 빨리 어떻게 해야 돼요? 잘못된 길을 계속 가야 돼요? 아니면 빨리 잘못된 길에서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길로 돌아와야 되겠습니까? 잘못된 길 계속 가야 돼요?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에 여러분 경고등이 들어오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크고 작은 어려움과 아픔과 역경과 고난을 여러분 우리에게 겪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참으로
나보다가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예?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십니다. 그렇지요. 우리 온라인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걸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진짜 여러분이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거나 믿음의 길에서 탈선하거나 절대로 안 들리지. 빨리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되고 빨리 주님의 길을 걸어야 되고 빨리 믿음의 길을 걸어야 되고 천국 가는 길을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인생을 가는 동안에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셔야 돼요. 마음이 지옥이 되면 안 돼요. 마음이 천국이 돼야 돼요. 심령이 천국이 돼야 돼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조금 전에 우리가 찬양 부른 것처럼 높은 산이나 거친 들이나 우리의 인생길에는요. 높은 산도 만날 수 있고 거친 들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언제나 평탄한 길, 언제나 안락한 길, 좋은 길만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에 여러분 지금 연세 많으신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여러분 진짜 높은 산을, 거친 들을 여러분 걸어오시고 여러분 그 인생길을 지금까지 왔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높은 산다, 거친 들이 있어도 중요한 것은 주 예수를 모신 여러분 그러니까 높은 산도 거친 들도 주님의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주님을 모시고 삶으로 그 어디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로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여러분 의와 평강과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부귀영화를 가졌다고 해도 하나님의 나라가 없으면은요 그 인생은 불행한 겁니다. 우리가 단칸 새빵에 살더라도 진짜 우리 인생길에 거친 높은 산이 있고 거친 들이 있고 여러분 초막이 있고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인생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주 예수를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그렇게 돼야 되죠. 예? 저의 인생길에도 고난을 만날 때, 역경과 하나를 만날 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듣고 있는데,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렇게 말씀 듣고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성령으로 얼마나 저에게 강하게 역사하셨는지 몰라요. 제 입술에서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제 입술에서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나의 힘이 되신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산성이 되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는 예수님, 나의 힘이 되시는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 고백을 하는데 막 제 눈에서 눈물이 막 쏟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예수님, 제가 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남은 생에 진짜 주님과의 큰 사랑 속에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길에도 어려움과 고난이 닥칠 수 있다니까요. 그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은혜를 주셔서 성령으로 여러분이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나의 힘이 되신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세상에요, 돈 사랑하다가 큰 고통 겪는 사람 많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1만 가지 악의 뿌리가 되나니, 돈을 사랑하다가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요, 1만 가지 악의 뿌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 사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다윗의 고백처럼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앞에 진정한 사랑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생의 고난과 역경과 환난과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진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제가 누차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진한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뜨거운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신지 몰라요. 여러분이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며칠 전에요, 여러분 말씀을 전하다가 여러분 받아 적었습니다. 받아 적었는데 이 책이 아니구나. 여러분 이브에 뱉어 쓰는 노트예요. 거기다가 제가 받아 적었습니다. 호세아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사랑을 고백하시는 거예요. 사랑을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이, 주님이 우리를 향해 고백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이 불붙는 것 같아서 그 사랑의 불을 끌 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별로 아멘을 안 하십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뜨거운지, 여러분을 향한 애절한 사랑, 간절한 사랑, 그 끝없는 사랑, 영원하신 사랑, 포기하지 않는 사랑, 여러분을 향한 애절하고 간절한 사랑, 여러분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이,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이 불붙는 것 같아서 그 사랑의 불을 끌 자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불타오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깨달아야 되죠. 여러분이 진짜 인생길에 여러분 위기와 고난과 역경과 환난을 만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느냐?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데요.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데요. 우리 온라인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데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너무너무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생명을 쏟으시기까지, 마지막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다 쏟으시기까지 여러분을 얼마나 애절하고 간절하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이 불붙는 것 같아서 그 불을 끌 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불을 끄는 게 누구냐? 그게 바로 우리의 불순종이요. 우리의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안 사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벗어나서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벗어나서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 크신 사랑,
그 놀라우신 사랑, 그 영원하신 사랑, 그 보배로운 피의 사랑, 그 애절한 사랑을 여러분이 가슴속에 받아들이고 여러분 주님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길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큰 사랑으로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예? 제가 여러 번 간증을 드렸지만 저의 인생이 고난과 역경과 환난 속에 저의 인생이 결정적으로 변화되는 영적인 계기가 뭔가 하면 저의 인생에 변화되는 계기가 뭔가 하면 제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만났습니다. 나를 향한 그 사랑의 프로포즈, 주님은 십자가로 우리에게 사랑을 주님은 십자가로 우리에게 사랑을 고백하신 거예요. 그 애절한 사랑, 그 간절한 사랑, 그 영원하신 사랑. 제가 그 주님의 사랑,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희망입니다. 사랑이 용기입니다. 사랑이 우리의 인생의 행복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분명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짜 여러분 사랑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고 사랑이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되고 그 사랑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아들일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삶 속에 닥치는 고난과 역경과 환난 때문에 여러분이 힘든 거 알고 계세요. 여러분이 어려운 거 알고 계세요. 그렇지만 주님이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진짜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애절한 사랑, 그 영원한 사랑, 여러분 거절하지 말고 여러분 안에 진실하게 주님의 사랑을 영접하고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뜨거운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주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사랑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은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고백서예요. 이 성경 말씀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보배로운 피의 사랑, 영원하신 사랑, 생명의 사랑, 그 사랑을 거절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그 사랑의 프로포즈를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할 때 우리 인생에 희망의 빛이 보이는 거예요. 제 인생은 너무너무 캄캄했습니다. 저의 인생은 너무너무 캄캄해서 앞길이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제 인생은 너무너무 캄캄했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저에게 찾아오셔서 주님께서 저에게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향한 그 사랑을 고백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저의 인생을 변화시킨 주님의 말씀은 바로 그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저는 세상에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세상에서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저는요, 열등감, 좌절감, 비교의식,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저는 세상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 박수 받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짜 제가 얼마나 존귀하고 보배로운 존재인지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저를 찾아오셔서 저에게 이 십자가의 사랑,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에게 사랑을 고백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주님이 저에게 사랑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저는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도 있어. 키도 작았고, 저는 여러분 눈도 작았고, 저는 볼품없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저는 진짜 볼품없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주님께서 제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너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노라. 사랑은요,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는 게 진짜입니다. 진짜. 진짜는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는 게 그 진짜예요. 주님이 나를 지으시고 나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가장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제 인생에 주님의 그 사랑의 프로포즈, 주님의 그 애절한 사랑, 그 영원하신 사랑을 내 안에 받아들임으로 저 인생이 변화된 겁니다. 이야, 나는 쓸모없는 인생이 아니구나. 나는 쓸모없는 인생이 아니고, 나는 쓰레기 같은 인생이 아니구나. 나는 주님이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구나. 여러분, 주님께서 저에게 찾아오셔서 그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는데, 주님께서 저에게 그 사랑으로 희망의 등불이 되어주신 겁니다. 소망의 등불이 되어주신 겁니다. 여러분, 저의 인생에 꿈도 없고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던 저에게 예수님께서 저에게 꿈이 되어주시고 소망이 되어주시고 저의 인생의 유일한 희망이 되어주신 겁니다. 저는 어둠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캄캄하고 어둡고 늘 땅을 쳐다보며 우울과 절망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영광의 빛을 비춰주시는데 저에게 찾아오셔서 주님의 애절한 사랑, 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데 그 사랑이 저를 살린 겁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그 주님의 영광의 빛이 제 가슴 속에 비춰지는데요. 여러분, 제 마음 속에 어둠이 사라졌습니다. 제 마음 속에 절망감, 좌절감, 여러분, 낙심, 이런 것들이 그냥 사라졌어요. 여러분, 비교의식이 사라졌습니다. 열등감이 사라졌습니다. 제 마음 속에 여러분, 그 어느 때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제 마음 속에 여러분, 놀라운 평화가 다가왔습니다. 가슴을 크게 해서 숨을 크게 들이셨다가 내쉬어도요. 여러분, 아무리 숨을 크게 들이셨다가 내쉬어도 저는 가슴이 답답했거든요. 아무리 숨을 크게 들이셨다가 내쉬어도 저는 가슴이 짓눌린 것 같았습니다. 너무너무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면서 제가 숨을 쉬는데 얼마나 마음속에 막 평안이 막 놀라운 평안에 찾아온 거예요. 이렇게 놀라운 평안, 이렇게 놀라운 기쁨, 나를 지으시고 나를 만드시고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그 놀라운 사실, 영원하신 사랑, 그 사랑을 경험하는데 제 어둠, 저에게 있었던 어둠이 그냥 날아가 버렸습니다. 열등감, 비교의식, 좌절감, 절망감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날을 아직까지도 기억합니다. 제가 새벽 기도 가서 기도하다가 성령 세례를 받았거든요. 성령 세례는 하나님의 사랑이 폭포수와 같이 부어지는 거예요. 성령 세례는 하나님의 절대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거예요. 단순히 방언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저에게 주님의 사랑이 그냥 폭포수와 같이 저에게 가슴 속에 주님의 사랑이 임했는데 저는 그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교회 문을 열고 나갔는데 그 모든 그 여러분 가로수 그 나무들이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노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플라타너스 나뭇잎들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아름답고 빛난 태양과 그 하나님의 창조하신 아름다운 역사가 그대로 저에게 전달되면서, 여러분, 세상이 아름다워야 아름다워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가슴이 아름다워지면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새로워지면 세상이 여러분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가 임한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짜 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보배로운 피의 사랑을 여러분 안에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말씀하세요. 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 도움받으러 오셨습니까? 여러분,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여러분, 도움받기에 오셨습니까? 여러분, 저는 어느 땐가 주님께서 저에게 성령으로 감동하셨습니다. 내가 도와주는 것 가지고 되겠니? 도와주는 것 가지고 되겠니? 주님 우리의 도움이 되세요. 근데 주님이 도와주시는 정도 갖고 되겠습니까? 주님을 여러분 안에 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여러분 안에 계셔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 오셔서, 여러분 중심에 오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이제 주관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도움이에요. 내가 무언가를 하는데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사업하는데 도와주세요. 공부하는데 도와주세요. 뭐 이거 하는데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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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정도가 아니라, 그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여러분 안에 이 예수님을 여러분 안에 보내주시는 거예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예수님,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주시는 그 예수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절망과 좌절에서 일으켜서 희망과 소망으로 꿈으로 채워주시는, 여러분 우리를 진토에서 건져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주관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도와주시는 정도로 되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여러분 안에 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셔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러분, 예수님은 멀리 계시지 않아요. 예수님은, 여러분이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더 진실하게 의지할 때, 진실함, 진실함, 진실함. 진실해야 돼, 진실해야 되는 거예요. 진실해야 되는 거예요. 진실해야 되는 거예요. 찬양도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더 신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더 신실해야 주님 앞에 더 진실해야 돼요. 여러분, 주님 앞에 더 간절해야 돼요. 주님 앞에 더 애절하게 간절하게 주님을 열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요,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여러분이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온전히 맡기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나아가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님의 지혜를 주시고 주님의 총명을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능력을 주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지게 만드시는 것. 여러분 주님께서는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셨지만 그 욥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축복을 주셨습니까? 욥의 인내를 배우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주님의 목소리를 꼭 들으시고 여러분 오직 예수님을 여러분 안에 모십시오. 도와주시는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이 경영하시도록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주님이 주관하시도록 여러분이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어느 때입니까? 하나님 어느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마음 아파하시는 분이 계신다고요. 이렇게 마음 아파하는 분들이 있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름에 거두게 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길이 참는 농부가 가을에 그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는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진짜 인내하는 믿음을 가지시고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셔야 돼요. 도와주시는 정도로 안 됩니다. 예수님 제 안에 오셔서 오직 예수님께서 저의 인생을 온전히 주관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생각을, 여러분의 감정을, 여러분의 의지를, 여러분의 인격 성품을, 여러분의 언어와 행실을 성령이 주장하실 수 있도록 주님을 절대 의지하는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